토론 시작할 테니까요. 토론자분들 다 앞으로 올라와 주시죠.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님,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처장님, 박유기 현대자동차 지부장님, 김성락 기아자동차 지부장님. 아, 오늘 못 오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김혜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님. 예. 허종용 금융산업노조 부위원장님. 예. 신상식 사용자협의회 회장님. 예. 외롭게 사측을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님. 예. 고용노동부에서 오셨고요. 백유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좋습니다. 그 토론도 그냥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10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식 사무처장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저기 한국노총 우리 김동만 위원장께서 오셔서 축사를 인사 말씀을 하시라는데 제가 어차피 토론자로 왔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그 이주호 단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산별노조 중에 나름 그럴듯하게 하는 데가 금융노조인데 우리 김동만 위원장님이 금융산업노조 출신이신데 오늘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대엽 원장님이 이 고대 노연을 아시아연구소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 버금가는 3대 연구소로 만드시겠다는 포부를 가지시고 나름 부흥회를 하는 건데 이 부흥회가 지금 노동운동의 위기 국면에서 각국은 통합과 집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노동운동의 최대 화두인 산별 노조와 산별 교섭을 주제로 택해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대 노연 그리고 고대 노동대학원이 더 큰 발전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나? 이 여기가 국제관이잖아요. 근데 산별로자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깎으러 가는 이런 속에서 국제간에서 산별노조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모순 같은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우리 산별노조가 활성화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보니까 대체로 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척박한 노동 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특수고용직이라고 있는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우리가 그 사대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주자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경총에서는 발끈하고 나섭니다. 왜 발끈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이게 노동자로 특수노동 고용직이 노동자로 되니까 이게 노동자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노동자가 되면 노동자 만들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현실은 일단 노동조합을 싫어한다. 그런데 산별노조는 말할 것도 없죠. 산별노조가 되면 기업 망한다라는 생각들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현실. 이것은 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이 그 신고전파와 그다음에 인적자원 이론과 산업민주주의 이론과
혁명적 노동조합 중에 네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노조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또는 있어도 대충 어영부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하나 이제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이제 전 세계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노동운동의 위기 국면에서 통합과 집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노조운동은 만개조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도 책임이 많은데 위기의 내용을 정당성과 대표성과 도덕성의 위기라고 보고 있지요. 뭐 조선일보 사설에서 크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재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제 자료에는 제도, 정책, 법, 제도의 경로 의전성 그리고 상호 보완성, 현실 정합성 내지는 적합성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제도가 있을 때는 그 제도가 형성된 역사성이 있다는 거고 그걸 경로 의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도는 이 우리가 이제 산별노조가 직무급하고 횡단적 노동시장하고 이게 조응하는 것처럼 기업별노조가 노사협조주의 종단적 노동시장 뭐 이런 거랑 이제 조응하는 것처럼 모든 제도는 정책 제도는 그 경로 의존성 역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보완성이 있어서 하나의 제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제도는 그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는 이게 맞는 거냐 현실 적합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제도는 의식 관행 이 삼자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도가 의식 관행을 결정하기도 하고 의식 관행이 또 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관계 있다. 이 점을 전제로 해서 아까 우리 이조 단장이 노회찬 대표 얘기를 하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산별로 가자라는 절박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혼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생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산별 노조 건설과 산불 교섭 내지는 초기업 단위 노조 건설과 교섭 활성화를 전략적 과제로 설정해야 된다. 전략적 과제로 설정한다는 뜻은 모든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부분들은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된다. 부차적인 것들은 어차피 투쟁으로서 이 사용자들을 산별교섭에 나오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용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그들이 산별교섭을 하는 것이 산별노조가 자기들한테도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저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 활성화를 전략적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조 단장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 그랬는데 산별노조 운동이 정체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산별교섭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노조만이라도 교섭은 못하더라도 산별노조 건설만이라도 하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그 얼마 전에 김종인 그 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그중에 1981년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자기는 산별노조를 가자고 굉장히 주장을 했답니다. 주장을 했다는데 그 당시 장관했던 권중동 씨와 그 왕회장인 정주영 씨가 그 반대를 했답니다. 이게 되면 노조가 너무 커져서 골 때린다 그랬는데 당시에 본인의 주장은 아니다. 독점 재벌 기업이 막스 얘기대로 직접 집중이 돼버리면 노조도 거기 커서 오히려 더 그 기회병이 클 거다 그랬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실은 아까 그 이조 단장도 얘기를 했지만 노동조합이 힘을 통해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하는 것들은 철저히 막고 있고 그 대신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당의 선거 공약도 마찬가지인데 지들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 그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양보가 가능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절대 양보를 안 하는데 다행히 김종인 씨가 산별노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사회 이중구조와 양극화 심화를 위한 이런 현대의 모순구조를 극복하는데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총선 끝나고 나서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서 산별노조 가자 또는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던 유죄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이게 민주노총에 관한 부분인데 양대 노총이 이제 힘을 합칠 경우에 그 훨씬 나눠서 분열하거나 경쟁할 때보다 한국 사회에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이주호 단장 아까 고민 속에는 좀 그런 거 있어 보여요. 그 노사정위원회 보면 업종별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이라든가 철강 등등 굉장히 불황 업종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업종 같은 경우에 사용자 보고 산별교섭 하자고 백날 얘기해봐야 안 할 건데 노사정위원회 양대 노총이 들어가서 방법 논상이라도 아 예. 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인사 말씀 때문에 좀 그런데 거기 가서라도 업종별로 소산별이 가능한 징검다리로서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교섭 뭐 이제 어디로 가나 뭐 이런 건데 이제 노동 탄압이 극에 달했는데 이번에 공공 부분은 금융산업 노조 같은 경우 다른 산별도 마찬가지지만 투쟁을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을 통해서 산별 노조로 전환을 했는데 MB 정부 이후로 계속 지금 공공 부분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기업단이 자기들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싸움을 잘해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할 때만이 노동운동의 미래가 있다. 이 교섭의 의제들은 초기업단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 공공성이 강한 내용들, 그리고 공통적인 것들을 제기하고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야 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을 때는 이제 노동 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위론적인 얘기와 더불어 산별 교섭이 제도화되려면 다른 목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든지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라든지 노사 정의를 활용해야 된다라든지 상당히 그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승철 사무부총장님. 예,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자리 마련해 주신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께 감사드리고요. 또 민주노총의 산별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오고 계신 보건, 금속공공 이 3개 조직 대표자와 집행부 동지들께 경의의 인사드립니다. 그 거칠게 나눠보자면 노동문제 혹은 노사문제를 다루는 이 법제를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금기법으로 상징되는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이 있을 것이고 노조법으로 상징되는 집단 노사관계에 대한 규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묘하게 이 개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나마 더디지만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던 반면에 집단 노사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매우 경원시하면서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에도 일부 드러났지만 20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주요 공약 속에서도 이 집단노사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저는 이를 대표적으로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산별토론회가 열리게 된 점이 매우 반갑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시기부터 조직 내부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건설 또 외부적으로는 진보정당 건설을 통한 노동자 건설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2대 기치로 잡고 운동을 시작한 조직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서 가장 앞장서 주셨던 보건의료 노조가 1998년 산별노조 건설을 했고 2001년 금속노조가 산별노조 건설에 나섰고요. 이어서 언론노조가 2002년 또 공공수노조가 2006년 등 계속해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실제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성과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경우 산별 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를 이끌어냈었고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 차원의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임금 노동 일소를 위한 노력들을 펼쳐왔습니다. 공공수노조의 경우는 산별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면서 민주노총 창립 이후 처음으로 2016년 들어서 이 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은 산별 연맹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사업장 안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기조차 어려웠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라는 큰 우산 속에 함께하게 되면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했던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약 89%가 산별 또는 초기업노조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최근 출범한 이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총 24개의 초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이 산별 노조들이 꽃길만 걸어온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가시밭길을 걸어왔고요. 이 가시밭길을 걸어오게 된 즉 산별 노동조합 운동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용자 단체의 불안정성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의 힘에 밀려서 혹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산별 노조에 동의해서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을 하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다 혹은 사용자단체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용자단체를 접어버려도 그만입니다. 즉 개별 노사관계, 기업 단위의 개별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 행위가 되기 때문에 좋던 싫던 나서게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법상의 산별 교섭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응하기 싫으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들이 사용자 단체의 형태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산별 교섭에 매우 적대적인 노동조합 체계, 노동조합법 체계입니다. 최근에 입법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노조법은 교섭의 근간을 기업 단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산업별 차원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들이 교섭을 하기 위한 권리에 매우 인색합니다. 따라서 이 적대적인 산별교섭의 적대적인 노조법 환경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실제 산별노조가 혹은 산별교섭이 꽃을 피우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안들을 좀 적시한 것이 80페이지 하단부터 나와 있는 그 산별교섭을 위한 민주노총의 계획과 제도 개선 과제로 좀 정식화했는데요. 뭐 여러 조항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저희는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단체의 규정을 완화해서 동종업종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단체로 보좌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동차공업협회라든지 건설기계협회라든지 이 업종별로 다양한 사용자 단체 협회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관과 규약상에 우리는 사용자 단체 아닌데 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섭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이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들이 사용자 단체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산별의 단체 교섭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사용자 단체에게 혹은 개별 사용자의 집단에게 교섭을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사실 이 주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국회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 주요 사용자 단체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즉 단결권은 단결할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단결하기 싫으면 단결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왜 그걸 침해하느냐라는 논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 교원노조법 속에서 이미 사용자 단체의 교섭 의무를 부과한 입법 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충돌하는 권리 중에 어느 권리가 더 보호해야 될 법익의 가치가 높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법은 개별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해서 이 노동조합들이 교섭을 통해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노조법이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산불교섭에 대한 적대적인 조항들 그대로 두는 게 과연 노동법 개정 재정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사용자들의 단결권 혹은 단결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다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저는 국가와 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사용자가 곧 정부이고 정부가 곧 사용자인 독특한 지위에 있는 노사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좌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또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도록 명확히 법안으로 규율하고 공공기관의 교섭 요청에 대해서 이들이 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교섭을 하고 합의를 한들 위에서 높은 사람이 한마디 툭 내려보내면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협약의 효력 문제인데요. 그 현재 노조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효력 확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 구속력의 문제고 두 번째가 지역적 구속력의 문제입니다. 즉 한 사업장 안에서 과반 이상의 적용받는 단체 협약이 있으면 이를 전체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일반적 구속력 확장이고 한 지역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노동자들이 한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을 경우 이를 전체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의 경우를 찾아보기는 당연히 매우 힘듭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일단 단체 협약의 효력 확대 영역을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과 업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렇게 할 경우는 당장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도 현행 3분의 2가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과 같은 2분의 1 정도로 완화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또 좀 고민되고 있는 것이 저희도 뭐 민주노총에서도 아직 공식 입장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와 같은 방식의 단체 협약 효력 확장 제도도 이제 고민해야 될 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 협약 적용률은 보통 정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우 특이한 사례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지만 단체 협약 적용률은 매우 높은 독특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단체 협약 효력 확대 제도라는 확장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인데 이 제도는 해당 사업장 안에 협약을 체결할 노조가 없거나 혹은 5년 이상 동안 단체 협약에 체결된 경우가 없는 상황에는 유사 동종업종에 체결된 단체 협약을 가져다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즉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 만들면 사용자들의 탄압으로 금방금방 깨져나가기 쉽상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제도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여지고 이제 연금투쟁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같은 연금계약이 일어나더라도 유럽의 노동자들의 연금투쟁과 한국 노동자들의 연금투쟁이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뭘까? 저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는 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연금의 혜택을 받아왔던 유럽의 노동자들은 이 연금 계약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를 통해서 단체협약의 수혜를 많이 받게 하고 이 단체협약의 필요성을 피부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 스스로 좀 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한 발 다가서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작동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법은 일반 시민법의 계약자유 원칙을 깨고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보장해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자는 정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기업 단위의 공장 안의 교섭뿐만 아니라 산업교섭을 통해서 이 저 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큰 우산을 씌우자는 것이 바로 선별교섭의 핵심입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용자 단체에서 이와 같은 산별교섭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정신을 무시한 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업별 교섭만을 강조하고 강제하는 것은 전체 노조법의 재정 정신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일이다 보고 있고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넓은 규모의 그리고 보다 깊은 심급의 산불교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유기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장 멀리서 왔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공업고등학교 졸업한 게 최종학력인데 저한테 토론문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토론문을 작성해놨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귀족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데는 제가 귀족인가 이런 생각을 몇 번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입만 열면 주장을 합니다. 저는 자부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채용 공고가 뜨면 30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오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든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홍보부장을 시작해서 정책기획실장을 두 번 했고 사무국장을 했고 위원장을 했고 금속노조위원장을 했고 다시 현대자동차 지부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을 8번이나 협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협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제가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노동부도 와 계십니다. 어제 그저께 단체협약 시정명령 내린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주장, 제기된 내용 끈끈이 현대자동차 단협에 다 있습니다. 단협 2조 유일교섭단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마치 한국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이 된 것처럼 몰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지금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국에 4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내는 조합비가 약 15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그중에 저희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는 조합비가 81억입니다. 그 위에 나머지는 금속노조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지부가 뭐하냐 얘기를 합니다. 끈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양재동에 금속노조 집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교섭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운동 전체에 있어서 특히 우리 금속노조 산별노조 운동에서 교섭구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절박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동부 청장이 글을 써놨는데 청장, 부산청장하고 지방 울산청장님 오셨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상위 10% 그룹에, 임금 상위 10% 그룹에 들어가니까 노동자들이 좀 양보를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럼 막 임금 동결을 한다고 가정하라죠. 올해 그럼 임금 인상하지 말고. 임금 동결을 시켰는데 부품사에 가서 부품사 사장한테 현대자동차 동결했으니까 이번에 너는 20% 정도 올려줘라. 그래 차별을 좀 없애자. 그렇게 요구하면 사장이 뭐라고 그러겠냐. 현대자동차도 동결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할 게 우리 대부분의 부품사 사장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2009년도에 그랬습니다. 현대자동차 동결하니까 다 동결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현대자동차 지부에게 양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의 교섭 구조를 갖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만의 이 교섭 구조가 기업 울타리 안에 있고 부품사가 따로 교섭을 합니다. 기업별로 임금 인상을 그리고 단체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교섭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교섭구조로 하우 상박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금을 예를 들어서 동결을 했다. 그럼 1년에 추정해서 인상될 노무비가 4천억이 있었는데 이 4천억을 우리가 안 받고 그냥 동결시켰다. 그러면 4천억을 가지고 나머지 부품사에게 임금을 다 인상시켜 줘라. 회사에 또 그렇게 협상을 했다 칩시다. 노사간에 기업교섭에서. 그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그럼 4천억을 들고 기업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줍니까 이걸?
그리고 나노조본들 기업이 기업 부품업체 기업주가 이걸 가지고 조합 진짜 부품업체 노동자들에게 줍니까? 부품 단가에 납품 단가에 세이브 시켜서 좋다 납품 단가를 올리자. 납품 단가를 올렸는데 이게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임금 복지로 가는 거냐? 그걸 누가 확인할 겁니까? 이런 구조에서 저희들은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현대자동차 지부가 2006년도에 산별노조로 전환할 때 71.2%인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별노조로 전환했던 당시 위원장이 접니다. 지금 10년 뒤에 저는 대연대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10년 전에 지부장님께서 조합원들을 만나서 피를 토하며 얘기했던 게 그때는 실제로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돌아다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게 산별노조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대기업 이기주의를 넘어서려면 금속노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산별교섭 체계에서 진짜 이제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를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 치셨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우리 돈만 갖다 바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합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 대회장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답을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혹독하게 노동조합을 찍어내리고 산별교섭 구조를 해체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수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속노조가 만두기계 2,000명이 넘는 조합이 이탈을 했지만 실제 조합원 수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이유는 새로운 노조가 계속 금속노조의 울타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섭구조를 보면 현재의 교섭구조를 완성사 노사가 들어와야 되고 부품사 노사가 들어와야 실제 납품 단가에 대해서 부품업체 경쟁력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교섭구조를 기업별 교섭구조를 계속 주장한 강요시키고 주장하는 한 이런 차별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구조가 그런 생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 발전이 워낙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올해 현대기아차 공동교섭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섭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 내에 원하층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완성사고 위아, 파워텍 뭐 우리가 쭉 보면 다 우리 부품사가 다이모스, 엠시트 전부 부품사들입니다. 이 원하층 관계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냐? 결국은 현대자동차는 자기 소속 계열사에 있는 부품사에게는 영업이익률을 8에서 12%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열사가 아닌 부품사에게는 영업이익률을 3% 이내로 강제를 해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시야를 해서 그렇게 강제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런 교섭 구조로 갖고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룹 내에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데 철강 지금 당장 오늘 또 언론 기사에 떠는 게 지금 기업 활성화법에 관련해서 첫 번째 타겟가 지금 철강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강에 있는 조합원들은 이 구조조정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럼 현대기아차가 공동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안에 철강산업발전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 지금 저희 울산공장에 10월달이면 울산공장 3공장에서 아이오닉스 V가 나옵니다. 아이오닉스 전기자동차가 나옵니다. 전기자동차는 본넷들을 열어보면 엔진이 없어요. 그 배터리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변속기도 없어요. 자, 이런 차가 지금 현재 당장 10월달에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엔진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 엔진 부품을 만드는 부품업체, 그리고 엔진을 갖다 나르는 사람, 엔진을 조립하는 사람, 그리고 내연기관에 있는 소위 연료탱크, 연료탱크 만드는 공장, 연료탱크에 파이핑을 하는 작업 공정,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산업이 지금 현재 산업발전이 이렇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데 노사관계에서 아무런 대책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다가 자 지금 노동부가 와 있습니다. 또 임금 피크제 하라 그럽니다.
법을 해석을 하면 해석을 좀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왜냐? 정년이 연장됐으니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임금 체계를 개선해라.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이미 정년이 60세로 이미 연장이 되어 있는데 연장될 게 없는데 무슨 임금 피크제를 또 하라고 밀어붙이냐. 정부에서 이걸 누르니까 회사가 노사관 교섭석상에서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왜냐? 보십시오. 정몽구 회장에게, 정희선 부회장에게 20% 내라 한 거는 정몽구 회장, 정희선 부회장 두 사람이 올해 주식 배당금으로만 챙긴 돈이 1,227억이나 됩니다. 이 중에 20% 내라. 그러면 254억 돼요. 254억을 소위 말해서 임금 피크제로 해가지고 임금을, 노동자들 임금을 강탈해서 254억을 만들려면 연봉 1억짜리를 10%씩 삭감시키면 1,000만 원입니다. 몇 명을 임금을 까야 되냐? 2,540명 임금을 까야 되는 254억입니다. 이건 뭐하러 2,540명 임금을 까냐고. 두 사람이 주식 배당금 20%만 내면 되는데. 이 간단한 정책을 왜 정부에서 모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해 교섭 요구를 기업 재벌의, 현대차 재벌의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의선으로의 경영승계 문제 때문에 기업 재벌, 우리 현대자동차 계열사 내부를 합병 분할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곳곳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가져야 되는 고용 불안과 부담에 대해서 왜 경영승계를 위해서 총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성 경영승계하는데 총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냐. 하지 마라. 납품 단가 제대로 보장해라. 그리고 부품사, 계열사 노사관계 개입하지 마라. 어느 지경이 와 있냐. 현대자동차 계열사 내에 모비스가 있습니다. 모비스는 진천공장이 있고 창원에 가면 창원공장이 있고 울산에 오면 울산공장이 있습니다. 창원공장은 금속노조 경남 지부 소속이고 울산공장에 있는 모비스는 저희 현대자동차 지부 소속이고 진천공장은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작년에 모비스 임단협 끝나고 조인시가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모비스 대표이사에게 그랬습니다. 모비스 공장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니까 교섭을 세 군데에서 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세 군데에서 할 게 뭐 있냐. 교섭을 묶어서 노동조합 교섭팀을 하나로 만들 테니까 교섭을 단일화 시킵시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내한테 뭐라고 답변이 들어오냐면 이런 교섭 하지 맙시다. 어차피 현대자동차 하는 거 보고 현대자동차 결정되면 거기 따라갈 테니까 우리는 자체 교섭 하지 말고 노사협의나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단체 교섭권조차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인식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현대차, 현대기아차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하자고 하는 것은 계열사의 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통상임금이나 뭐야 우리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여전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룹 공동의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산별 단체 교섭에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금속노조 산별 교섭, 중앙교섭에 현대차 그룹이 참여를 해라.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산별 교섭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별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품사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노조 파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는 복수노조를 만들어주고 법으로.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부품사 조인트 가서 네 왜 기업별 복수노조의 조합원 숫자가 왜 안 늘었냐 이렇게 협박이나 해대고 그러면서 부품사 노사관계가 계속 질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금속노조 중앙교섭을 폄훼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직접 산별교섭에 참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현대기아차 그룹 공동교섭의 마지막 요구입니다. 저는 이 요구가 현대기아차 그룹 회사 측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한다. 그렇죠. 참여 안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안 하면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참여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또 배부른 귀족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서라도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있는 9만 5천 명이나 되는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자기 사업장 내 노사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교섭구조를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초기업 단위 교섭구조를
우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차별에 대한 문제와 소위 말해서 원하층 관계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해낼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원하층 관계 불공정 문제는, 불공정 거래 문제는 이거는 철저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우리 신상식 회장님 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산별 전환하고 2007년도에 저희들이 금속노조 가입하고 첫 교섭이었는데 그때 2007년 8년도에 산별 교섭을 확실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지금도 뼈저리게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울산구치소 독방에 앉아서 신문을 통해서 금속교섭과 관련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사에 높으신 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왜 중앙교섭에 안 가냐. 내가 소위 말해서 물건을, 부품을, 물량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내가 내한테 물량을 받으려고 바둥거리는 저 부품사 사장하고 동급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섭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겁니다. 끝내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공동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엔 김혜란 사무처장님이. 예. 저는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혜란입니다. 저희 공공운수 노동조합은 16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중에 조합원수든 그 기관수 50%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대노총 산하에서 가장 많은 수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부문의 교섭과 투쟁이 매우 중요한 조직적인 과제이고 그 속에서 산별교섭과 산별투쟁 그리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저희가 공공부문 교섭 성과연봉제 퇴출제 정보지침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산별교섭 어디로 가나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016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주요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2014년에 공공부문의 복지 축소, 2015년 임금 피크제 이어서 2016년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지침을 관철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한 해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4월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고 처우 개선을 하는 투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대응 교섭과 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저희 공공수 노조, 공공기관 노조가 2014년, 15년 계속 공동 대응을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기관과 노동자들을 압박하면서 사실은 현장을 다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에 맞서서 넘어서기 위한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고 2014-15년 공동대응 공동투쟁 속에서 나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교섭에서는 어쨌든 공공운수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 공동투쟁 단위가 필요하고 정부의 일정이 있습니다. 4월 안에 6월 안에 어쩌라 저쩌라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종속되지 않는 투쟁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정부 지침을 무력화하는 이런 기조를 갖고 공공운수 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성과 퇴출제 관한 교섭권, 체결권을 위임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교섭권을 갖고 저희가 민주노총의 6월 집중투쟁 그리고 하반기 9-10월에 산별 공동투쟁 등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과 방법이 사실 노동조합, 노동자에 대해 전혀 배제적인 이런 것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별 각계 격파를 이 기조를 우리가 넘어서기 위한 초기업적인 단결을 강화하는 실천과 실천투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간접고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학교 비정규직이 특히 대표적입니다. 그 비정규직도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양대 노총 그리고 그 다 여러 산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그 실질적인 사용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 직접 고용 비정규직 중에 학교 비정규직이 그 연대 회의를 구성을 해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파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직접 고용 부문에서 그 지자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지자체 무기계약직은 지금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로 전환이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공무직제를 쟁취하고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요. 하반기 총선 이후에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학교, 지자체, 중앙, 행정기관 세 부분이 공무직제의 그 제도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이 주요 과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인데요. 여기 또 부처별로 다 이 임금 체계 노동 조건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 권리든 뭐에 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사실은 정부의 관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을 하는 게 시중농임 단가입니다. 그래서 시중농임 단가 현실화 그리고 낙찰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응 모색이 지금 중요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뭐 직접 간접 고용 모두 다 이 문제는 뭐냐면 기관별로 교섭 구조조차도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부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쨌든 그 이 비정규직 부분을 위한 노정협의든 혹은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는 그런 그 교섭구조가 정비되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 연대투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그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노총이 함께 그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투쟁을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2015년 투쟁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일정하게 신뢰도 좀 많이 훼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 복원과 신뢰 회복에 대한 그 필요성은 다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신뢰를 회복하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과연봉제 퇴출제가 공공부문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 교원도 함께 그 공동 대응과 공동 투쟁을 하기 위한 공공부문 대책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서 공동 투쟁 틀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 관계 형성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업별 개별 기업별 노사관계가 아니라 초기업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통해서 우리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동투쟁은 이후에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실현하는 초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그 산별 노사관계 발전이 공공부문의 그
정책이 민간에 확대되는 것처럼 공공부문부터라도 선별노사관계가 뭔가 발전이 되면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민간 부분까지도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방향 흐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하고 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2016년에는 그 정부하고의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제도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율성을 어떻게 증진할 거냐.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과 연봉제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노사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 노사가 다시 얘기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총선 직후부터 저희 공공부문 노동계 그리고 재정당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